기온 24도입니다. 아나운서 유지철이었습니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KBS. 김성환의 시사야. 하루의 마무리, 오늘도 함께 하시죠.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여야가 협상 시한으로 정한 재헌절이 불과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국회 원구성 협상이 좀처럼 타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송 정책을 관할하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는데요. 잠시 뒤 뉴스와 외전에서 한 주간 있었던 정치권 움직임 자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 도심에서 구조되는 야생동물이 늘고 있습니다. 최근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멸종위기종까지 발견되고 있는데요. 어떤 상황인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서울시 야생동물센터 수의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오늘도 청취율 조사 기간에 맞춰 자체 수요조사, 그러니까 시사의 인기투표를 진행해 볼 텐데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코너는 무엇인지, 나의 최애 원픽 게스트는 누군지 문자 보내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평소보다 많은 분들께 모바일 피자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취율 조사 기간엔 02로 시작하는 전화가 오면 김성환의 시사 외쳐주시는 거 이제 다 알고 계시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여야가 후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을 위해 만났지만 오늘도 빈손으로 헤어졌습니다. 재헌절 이전에 원구성을 마무리하겠다는 여야의 약속이 과연 지켜질 수 있을지 의문인데요. 이런 상황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여야는 어제 협상의 최대 난관으로 꼽혔던 사법개혁 특위 구성에 잠정 합의했지만 이번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 행정안전위원장 자리를 누가 가져갈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는데요. 원달러 환율이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이미 치솟은 물가가 더 오를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고 또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서민들의 빚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돌아보면 국회가 다른 세상에 있는 것 같다는 착각마저 듭니다. 여야는 유류세 인하, 직장인 점심값 지원, 중소기업 납품가 연동제 같은 민생 법안들을 내놨지만 이 역시 국회가 열려야 처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면피용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흔히들 재헌절을 국회의 생일과도 같은 날이라고 합니다만 지금의 국회가 과연 생일상을 마주할 자격이 있는지 뼈를 깎는 반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밤 당신 안에 꿈틀거리는 지식 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한 주 동안 있었던 이슈 가운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할 정치권 움직임 깊이 있게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와 외전 함께하시는 패널 두 분 늘 함께하고 계시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민아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배종찬 인사이트케어 연구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오프닝에서도 제가 잠시 언급을 했지만 저희가 이번 주에 인기투표를 하고 있어요. 오. 뉴스와 외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제가 네. 직접 문자를 많이 받는데요. 청취자분들이 두 분께 방탄 중년단 이런 별명까지 지어주시면서 문자 주셨는데 네. 방탄 중년단 마음에 드세요? 아, 맨날 이거 줄여서 얘기하는 네. 어떻게 김민아 편의가 마음에 드세요? 방 중단? 방탄 중년단. 제가 방탄이고
배종찬 소장님이 이제 중년인 거네요. 아, 네. 아마 안 좋은 거네요. 네, 아니 방탄과 중년 이렇게. 자기는 BTS하고 나는 뭐야 그러면? 아니요. 어. 뭐, 왜냐면 이제 같은 이제 연령대는 아니니까 이제 같이 중년입니다. 아, 정말 센스가. 굳이 네. 이야기를 안 해도 되는 걸. 아, 저는 네. 그러면은 방탄 쪽에 끼겠습니다. 네, 방탄들과 중년. 저는 일단 이렇게. 그 1위는 김민하 평론가 할 것 같고요. 네. 저는 뭐 목표는 2위인데 뭐 한 5위 정도 하지 않을까. 제가 볼 때는 배 소장님이 1위고 저는 그냥 네. 참가의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시사야. 이래서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청취자분들이 이렇게 엉덩하는. 사랑단. 샤방단 어떻습니까? 샤방단. 네. 샤방샤방. 그래서 우리 팬덤은 3위로. 아미가 아닌 3위. 샤방. 네. 샤방. 아니요. 우린 전 방탄할래요. 계속. 자제하겠습니다. 네. 아, 그만 여담으로 잠깐 얘기 나눴고요.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내일이면 취임 100일을 맞아요. 벌써. 네. 근데 지금 집권 여당이 직면한 상황이 녹록치가 않은데요. 일단 국민의힘 지지율이 정권 교체 이후 처음으로 40%대 밑으로 떨어졌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일단 여론조사 결과를 좀 김민하 평론가께서 정리를 해 주시면 어떨까요? 여론조사 기관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은 전주 대비 3%포인트 하락한 38%로 나타났고요. 민주당의 이 정당 지지율은 전주 대비 3%포인트 상승한 33%로 나타나서 양당의 지지율 격차는 오차 범위 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차 범위 내의 격차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최소이다라는 이러한 평가이고요. 이 국민의힘은 이게 2년 만에 이 조사에서는 지금 상승세가 꺾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게 정당별 호감도 조사가 있습니다. 이 네. 조사에서 이제 2년 만에 상세가 꺾인 건데 국민의힘에 호감이 간다 이렇게 답하는 응답이 36%, 민주당에 호감이 간다라고 응답한 게 32%, 정의당에 호감이 간다라고 답하는 응답이 21%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난 4월에 같은 조사했을 때하고 비교를 하면은 국민의힘 호감도는 5%포인트 하락했고 민주당은 1%포인트, 정의당은 2%포인트를 하락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당 지지율도 그렇고 그다음에 정당별 호감도 조사에서도 그렇고 국민의힘에 상당히 이제 불리한 수치들이 확인이 되고 있다라는 건데요. 네. 덧붙여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도 5주째 하락세인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에서는 긍정평가 32%, 부정평가 53%, 어느 쪽도 아니다 5%, 모름 응답 거절은 10%였다고 합니다. 여론조사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여론조사 결과 배종찬 소장께서 분석을 좀 해 주시죠. 네. 요약해서 분석해 드리면은 예. 대통령의 지지율과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 동반하라고 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의 혼란이 국민의힘 지지율을 끌어내리는 것도 있지만 대통령 지지율에도 타격을 줬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아, 역으로요? 예. 대통령 지지율이 국민의힘에 영향을 그렇죠. 미친 측면도 있지 않나요? 또 있습니다. 그게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있다. 네. 양쪽이 다 끌어올려야 되는데 대체로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좀 높이 상승할 때는 네. 집권 여당의 지지율까지도 끌어올리게 되거든요. 이른바 커플링 현상. 네네. 연동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 더군다나 30% 미만으로 30%대로 40% 미만으로 내려갔다는 것은 지방선거 압승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효과가 사라졌다. 그건 무엇 때문일까? 당내에서 혼란상이 나오고 당내 분란이 만들어지면서 지지 기반이 있는 TK나 PK 60대와 70대 이상에서도 지지율이 내려오는 물론 이제 70대 이상에서는 긍정 평가가 높기는 하지만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럴 때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지금 여소야대 국면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대통령 지지율도 하락하고 있고 또 집권 여당이 국민의힘 지지율도 하락하면 전국의 주도권을 가져갈 수가 없는 거죠. 김민하 평론가 어떻게 보세요? 동반 하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뭐 각자의 변수로 각자가 하락하고 있는 거면은 그래도 뭐 거기에 각각의 이제 어떤 해법이 있으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을 둘러싼 논란 때문에 국민의힘 지지율 하락이 더 가파르고 또 국민의힘 내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받는 그런 이제 악순환의 구조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단지 이제 각각의 어떤 사례에 대한 어떤 뭐 해법이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대통령과 여당의 리더십 자체에 대한 어떤 변화라든가 이런 거를 모색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뭐 돌파구나 이런 것들을 찾지 못한 상황이어서
그것이 참 위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앞서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취임 100일 맞았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그 이른바 윤리발 당대표 공백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사고 상태로 규정하고 지금 네. 권한대행 체제가 지금 되고 있는 건데요. 직무대행이죠. 아, 예. 네. 근데 지금, 그 당권 투쟁을 친윤계하고 그렇지 네. 않고 비윤계하고 하고 있다. 그리고 또, 이른바 이제 윤핵관이라고 불렸던 권성동 원내대표하고 또 장제원 의원 사이에서도 뭔가 지금 생각이 다른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오늘 뭐 권성동 원내대표하고 장제원 의원이 만나가지고 좀 푸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이게 좀 과연 풀어진 거냐 이런 뭐 의문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치는 항상 구조를 보셔야 됩니다. 무슨 네. 얘기냐면 식당에서 장제원 의원, 권성동 원내대표가 만나서 아유 밥값은 내가 냈어요. 이러면서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아이 15년 우리 직인데 뭐 싸우기는 뭘 싸워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런데 그건 그냥 기자들에게 표면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이제 장면을 연출한 것이고 예. 구조는 뭐냐면 구조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당권이에요. 그러니까 영향력이에요. 공천이에요. 또 2027년 대선입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이준석 대표와 관련해서는. 세 가지 국면이 전개되고 있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네네. 네. 결국 이게 당권과 관련된 것이 밑자락에 깔려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혁신위를 네. 출범시킨 이준석 대표가 윤핵관, 그 당 중진들을 겨냥하고 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장제원 의원과 권성동 원내대표 사이의 의견 차이. 지금은 이제 봉합된 듯 보이지만 이것이 앞으로 또다시 충돌할 수 있는 여지는 뭐냐. 조기 전당대회냐. 아니면은 권성동 원내대표의 직무대행이 이어지는 이게 내년에 당권과도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건 앞으로의 그 당내 여론이 어떻게 되느냐 또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어떻게 되느냐 내려가느냐 또 국민의힘 지지율 내려가면 이대로는 안 되는데 지금 직무대행을 하고 있다 보니 그럼 6개월 뒤에 이준석 대표가 돌아와서 그대로 당대표인가 이것도 여러 가지 봉합이 안 된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봉합된 게 사실은 봉합 된 것처럼 형식적으로 윤리위 결정이 내렸지만 봉합된 게 사실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문제를 덩어리치 않고 있는 거죠. 네, 김민환 평론가 어떻게 보세요? 정치인은 밥은 아무하고도 먹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밥은 먹을 수 있는 건데 네. 권력을 나누지는 못하는 거죠, 정치인은. 그래서 그렇죠. 권력 나누기 어렵죠. 그렇죠. 네. 고비고비마다 지금 걸려있는 게 지금 배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당권 문제가 걸려있는 거고 근데 당권 네. 문제에서 권성동, 장제원 두 사람 갈 길이 다른 것이고 그리고 공천 문제 그래서 당권과 연결되어 있는 공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두 사람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어떤 대권 주자를 밀 것이냐에 대해서도 두 사람 지금 이해관계 다릅니다. 그러면 밥을 100번을 먹어도 그 이해관계가 다르고 권력이 나누는 분기되는 이 양쪽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관계는 앞으로도 계속 충돌하고 뭐 삐걱거리고 뭐 이렇게 좀 파열음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해버리면은 최측근이라고 불리는 두 사람이 이해관계를 달리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두 분이 말씀하신 걸 좀 정리를 하다 보면 권성동 원내대표는 직무대행 갔다가 그다음에 뭐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자연스럽게 6개월 뒤에 당대표에 도전하는 이런 시나리오 쪽으로 조금 무게를 싣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장제원 의원은 당선인 비서실장까지 한 사람이 당대표를 하기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안철수 의원을. 그렇죠. 안철수 의원을 밀고 대리로. 뭐 사무총장설도 지금 나오고 있지만 그렇게 한 다음에 나중에 공천을 일부 공천권을 행사하는 뭐 이런 쪽 길로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지금 가는 길이 다르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두 사람이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충돌하니까 결국은 이른바 핵관끼리 싸움이 돼버려서 정권 출범 두 달 조금 남짓된 윤석열 정부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연결되는 거잖아요. 논리가. 이 대목을 보시면은 지금은 권성동 원내대표 쪽에 힘이 실려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네. 이준석 대표 징계 이후에 당 내부를 수습하는 것도 사실상 권성동 직무대행의 어깨 위에 달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찬에도 권 원내대표는 참석을 했지만 장제원 의원은 불참을 했어요. 네. 그것이 뭐 불만의 속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든 어쨌든 간에 지금은 권 원내대표에게 힘이 실려 있는데
문제는 지지율이죠. 당 지지율도 내려가고 당의 분란이 정리가 안 되고 또 이준석 대표의 존재감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지금 민생 대장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무등산에 올랐습니다. 그냥 등산이 무등산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게 또 어떤 식으로든 봉합이 안 되고 정리가 안 되면 아니 권 원내대표를 믿었는데 어떻게 된 거야? 윤석열 대통령의 불효령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네. 가나 저기 장제원이 그 장제원 의원이 믿을 만했어. 이렇게 6개월 뒤에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정치적인 해석은 우리는 항상 이게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추론도 합니다. 네. 그러면 또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렇군요. 네. 그런 이제 측근 권력의 암투라는 거는 네. 뭐 잘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 당 사정을 보고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이제 만나서 보고를 한 거잖아요. 근데 네. 대통령이든 대통령실이든 굳이 장제원 의원을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네. 같이 얘기하자. 네. 그런 장제원 의원이 그날 일정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게 부산시장을 만나는 일정이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대통령을 만나야 되는 자리인데 그렇죠. 부산시장 약속이 있어도 취소하고 와야지.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안 만난 거잖아요. 그렇다고 네. 하면 이걸 사실 역으로 해석할 필요도 있어요. 장제원 의원은 대통령과 만날 기회가 특별히 주어져도 안 만나도 되는 사람일 수도 있다. 그게 뭘 의미하겠느냐. 그래서 지금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쨌든 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당규 해석이라든가 직무대행이라든가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뭐 약간 쭉쭉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마지막까지 모르는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그러면은 뭐 장제원 의원이 뭐 굳이 힘이 더 세다고 그러니까 표현하기는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친유는 권성동 원내대표고 찐유는 장제원 의원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진복 정무수석이 장제원 의원하고 더 가깝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아. 정치권에서는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사실 이진복 정무수석이 굳이 당에 최근에 그 문턱이 닳도록 왔다 갔다 했던 것도 장제원 의원 의사도 좀 반영이 됐던 거 아니냐. 뭐 이런 또 해석도 일부 나오긴 하더라고요. 김여평은 뭐가 탑이네요 혹시. 무엇이 탑입니까? 저는 분석이. 아닙니다. 여러 신박해요. 가지 생각이 많아가지고 요즘 한가해가지고 생각이 많습니다. 네. 자세히 생각을 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 이준석 대표 예. 계속 지금 당원들 앞으로 계속 만나고 다니겠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민생 대장정을 하죠. 네, 뭐 신청 받았는데 뭐 4천 명이 신청을 했다더라. 예. 뭐 누구 어디부터 만난다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SNS에 생중계를 하고 있어요. 네. 네, 이준석 대표는 계속 6개월 뒤에 복귀를 좀 꿈꾸는 거라고 볼 수밖에 해석이 안 되겠죠. 그 거의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거의 그게 유일하게 남아 있는 동아줄인 겁니다. 만약에 네. 6개월 후에 대표 복귀가 안 된다라는 뭐 분위기 또는 사건 또는 그런 뭐 당규 해석이라고 한다면 정말 이준석 대표는 이 윤리 결정으로 정치 생명이 끝난 거나 다름이 없게 되고 이 윤리 결정의 효과가 이제 마지막 이준석 대표로서는 마지막 고비일 자기 노원에 이제 국회의원 선거 나가는 것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조건에서 네. 6개월 후 복귀가 전제되지 않으면은 이제 어려운 거죠 앞으로. 그런데 어쨌든 6개월 후에 복귀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를 권성동 원내대표가 길을 지금 열어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일단 감안하고 이제 움직이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 길이 없었으면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지금 뭐 반발하고 있을 거예요. 법적 대응도 한다 그러고 뭐 네네. 연일 뭐 이렇게 강경한 메시지 올리고 그런데 지금은 뭘 자꾸 이제 호소하는 거냐면 제가 볼 때는. 뭐 내가 이렇게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 뭐 이런 걸 보여주는 것도 있겠지만 저는 거기다 한 번 더 해석을 하면은 내가 이렇게 아직도 쓸모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이나 당에 있는 다른 의원들한테 과시를 하고 싶은 것이죠. 예. 내가 있어야 당에 도움이 되는 거고 윤석열 정권에 도움이 있는 거다. 좀 살려달라 이런 메시지로 보이는데 지금 당내 분위기는 뭐 그런 메시지에 호락호락한 것 같지는 않고 좀 갈 길은 아직도 좀 멀어 보입니다. 네. 저는 이게 예. 왜 그러냐면은 실제로 그러면은 권성동 원내대표 직무대행에 대해서 여론까지도 힘을 실어주냐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6개월 뒤에 이준석 대표가 돌아왔을 때 그러면은 당을 진두지휘한다. 당원권 정지까지 당했던 당대표가 그게 과연 가능할까요? 현실적으로. 그렇다면 6개월이 되기 이전에 경찰이나 검찰의 기소를 통해서 예. 이준석 대표가 어떤 혐의가 있든지 또는 문제점이 있는 것이 재차 확인이 된다. 이걸 또 우리가 확정할 수 있을까? 그러면 그걸 나머지 다른 이른바 조기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의 구심점을 제대로 잡아야 된다고 하는 의원들은 사실 그걸 기다리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6개월 되기 이전에 굉장히 복잡해진 셈법으로 당내 또 다른
이 혼란상이 찾아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가 뭐 지금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가능성이나 시나리오에 대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걸 전제로 해서 얘기를 한다면 네. 만약에 경찰에서 무혐의 결정을 내린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그동안에 이제 성상납 의혹에서는 벗어난다고 하면 그러면은 이제 당권을 잡으려고 또 하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또 충돌하는 현상이 나오거나 뭐 예를 들면 전당대회를 다시 한다고 하죠. 전당대회 하고 난 다음에 이준석 대표가 나 명예회복하겠다고 다시 출마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정말 지지를 이전처럼 이준석 대표가 없으면 또 안 된다 이런 여론이 만들어져서 또 당대표가 될 가능성.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것도 배제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지금 20대, 30대 당원들이 가입하기 딱 좋은 날 이렇게 SNS에 올리고 있고 또 이준석 대표 징계 이후에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 내려갔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이 오래 지속되면 그래도 이준석 대표가 있었던 것이 조금 도움이 됐던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기억을 소환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준석 대표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너무 좌충우돌하고 네. 당에서 충돌을 심하게 하다 보니까 대표로서의 안정과 또 당 내부의 이 통합을 좀 이루어 나가야 되는 그런 역할을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거든요. 정교함이 없었다. 네. 좌충우돌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다듬어서 잘하겠다. 6개월 동안 큰 성찰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여론이 또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오히려 이준석 대표가 복귀했을 때 상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껏 징계를 했는데 징계한 당대표가 아무런 혐의가 없고 오히려 존재감이 더 커져서 돌아온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네네. 말씀이 그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있기 전에 조기 당대회를 하자는 당내의 목소리가 상당히 높아질 것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김민석 평론관 혹시 여기 덧붙일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대표가 그동안의 활동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뭐, 만약에 이제 돌아온다라고 할지라도, 과거와 같지는 않겠죠. 처음에 대표될 때 그 열기나 뭐 이런 걸 타고, 쉽게 이제 그렇게, 다시 이제 뭐 전당대회나 이런 데서 선출되거나 뭐 이런 것들이 그때처럼 쉽지는 않을 건데, 중요한 거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첫째 이준석 대표가 변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거나 왜냐하면 지금 지쳤거든요. 국민의힘의 지지자들도 그렇고 지금 당원들도 그렇고 이준석 대표를 둘러싼 갈등들에 대해서 처음에 이준석 대표를 만들 때의 그 마음들이 아니에요. 사실 그 상당히 지쳐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안심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느냐가 이제 문제일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꼭 있지 않아도 이준석 대표로 누렸던 어떤 효과를 다른 걸로 누릴 수 있다라면은 그러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즉 일종의 포스트 이준석에 해당하는 어떤 이슈라든가 정치인이라든가 그런 게 나오면 또 문제가 달라질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약에 이제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위기지만 이게 좀 시간이 지나가지고 뭐 일부 국민의힘 내에서 기대하는 것처럼 좀 복구가 되고 그리고 상당히 좀 안정적인 어떤 그런 환경이 조성됐다라고 하면은 그때 가면 또 이준석 대표를 굳이 좀 이렇게 여러 리스크를 안고 우리가 다시 대표로 만들 필요는 없지 않을까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여서 그러네요. 그런 복합적인 문제를 같이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거하고 정반대 상황이 또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 국민의힘 그렇죠. 지지율이 민주당에 오히려 그 민주당보다 더 낮게 나오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도 역시 굉장히 낮은 수준을 기록한다고 하면 특히 20대에서 만약에 지지율 떨어진 게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이준석 대표의 존재감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을까. 그렇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어지는 거죠. 하여튼 여러 가지 뭐 하여튼 정치 앞날은 알 수 없다고 하는데 진짜 그런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 얘기도 좀 해보죠. 지금 취임 100일 맞은 권성동 원내대표 과제가 국회 후반기 원구성협상 마무리 짓는 건데 지금 뭐 그동안에 최대 장점이 사개특위 네. 그 구성 문제였었잖아요. 이건 어느 정도 이제 의견 조건을 이룬 것 같은데 행안위하고 과방위 이게 누가 가져가느냐. 행안위는 그렇다 하더라도 과방위는 별로 인기가 없었던 상임위였는데 이거 가지고 이렇게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다투네요. 과방위가 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제 걸려 있는 거라서 그런 이유인데 네.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가 순리대로 원래 하기로 했던 대로 다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미 약속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약속한 대로 가면 되는 거고 더불어민주당도 약속했던 대로 전반기 후반기 나누었던 대로 가면 되는 거고 또 국민의힘도 제가 지난 우리 시간을 통해서도 시사의 시간을 통해서도 사개특위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가서 반대면 반대로 그대로 의견을 개진하면 되는 것이고 네. 참여를 일단 하라.
뭐 사개특위위원장을 오히려 집권 여당이 가져가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이런 수도 이제 그 국회 의석수의 비율에 맞게끔 그렇게 구성을 하면 될 일이고 그렇게 순리대로 풀어나가면 되는데 지금 정작 그래서 국회가 열리지 않으니까 인사청문회 한 게 있습니까? 그렇죠. 인사청문회 없죠. 못 했죠. 네. 지금 현안들 다 밀려있죠. 그래서 우스개 소리가 뭐냐면 기준금리 올린 한국은행만 일한다는 거예요. 뭔가 변한 게 있으니까. 네. 빅스텝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국회는 항상 문을 열어두고 해야 될 걸 모든 걸 다 하고 그리고 우선적으로 이건 그래도 국민들한테 필요하다 싶으면 일단 통과시키세요. 그게 우선입니다. 네. 김민하 평론가님. 원구성은 이제 어저께 나온 얘기로 보면은 네. 대략적으로 의견 접근을 한 거예요. 네, 그렇죠. 결국은 이제 과방이 누가 하냐만 그 쟁점만 남은 네. 것이고 거의 타결이 됐다고 저는 보는데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권성우 원내대표가 뭐 이런 협상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원래는 일괄 타결하기로 한 것을 뭐 언론에 나가서 직접 얘기했다 이걸 가지고 이제 민주당이 이제 화를 내고 국민의힘이 거기에 대해서 왜 화를 내냐 그래서 또 화를 내고 이러면서 지금 이제 오늘은 협상 진전이 안 되는 건데 저는 뭐 내일이라도 협상이 뭐 이렇게 극적으로 타결되는 그런 그림으로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보고요. 과방위를 누가 맡느냐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래서 잡음이 없어야 되는데 네. 권성우 원내대표가 작정한 듯이 이제 잡음을 좀 만들고 있어서 그 부분이 좀 우려가 되긴 합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언론과 관련한 발언을 내놔서 지금 오히려 언론을 위해서 반발하기도 하고 기자들도 좀 반발하는 분위기가 좀 읽히기도 하는데요. 네. 근데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차피 상임위는 11대 7인데 법사위원장 국민의힘에 하나 가지고 가라고 민주당에서 주면 6개밖에 안 남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운영위, 정보위, 뭐 국토위는 가져가야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리고 만약에 행안위 가져가면 가져갈 게 없어요, 사실은. 어찌 보면. 그러니까 협상이 거의 다 끝에 와 있다고 김민하 평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원절 때까지는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될 것 같다고요? 박홍근 원내대표도 재원절까지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예. 네. 그렇게 하면. 지금 왜냐면은 네. 오늘이 15일이고 재원절이 일요일이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시간적인 여유가 토요일밖에 안 남았는데. 김민하 평론가는 네.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죠? 토요일이 깁니다. 네. 토요일이 집에 있어 보면 시간이 안 가더라고요. 토요일이. 아, 정말 일타 평론가가 다르네요. 아, 뭐지 네. 다른. 오늘 뭐 저는 김민하 평론가하고 같이 방탄하기로 했으니까요. 네. 방탄입니다. 네. 오늘 뭐 17일까지 하는 걸로 저도 알겠습니다. 한 표 걸겠습니다. 네. 나중에 한번 저희 얘기해 보도록 하죠. 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를 듣고 계십니다. 뉴스와 외전. 배송찬 인사이트케 연구소장 김민하 시사평론가 두 분 패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정치권에서 최대 이슈라고 할 수 있는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국회 공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여야가 탈북어민 복송,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두고 안보 공방을 계속 이어가고 네. 있어요. 지금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와 특검 카드까지 꺼낸 상황인데요. 일단 이런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시점에서 이 문제를 다시 꺼내는 것, 거기에 따른 진실 공방이 벌어지는 것,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저는 첫 번째로는 이걸 이렇게 전면적으로 부각시킬 이슈인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거는 여야 간의 정쟁화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차분히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3년 전의 일이지 않습니까? 그죠? 네. 3년 전에 첫 번째로는 범행 동기가 16명의 선언을 확인하고 세 사람 중에서 한 명은 북한에서 잡혔고 예. 두 사람은 김책항으로 들어갔다 도주하면서 우리 해군에 의해서 이제 나포가 됐고 예. 그래서 두 사람의 범행 내용들을 이제 수사를 했고 그다음에 기순 의사와 관련된 부분이 있고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북송 결정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이거 아주 왜 이러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건 차분하게 이 관련된 내용을 수사를 차분하게 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다를 국민들한테 소개하고 내용을 설명하면 될 일이지 국민 전체가 여기 다 참여해야 됩니까? 저는 그런 사유인지를 모르겠어요. 첫 번째 이제 범행 동기와 관련된 부분은 수사를 하고 규명을 하면 될 일이고 네. 그다음에 북송 결정 여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왈가왈부가 이랬는데 저는 이 부분이 통치 행위인지 아닌지를 밝히면 될 일 같아요. 왜냐하면 정부마다 또 이 북송과 관련된 부분의 태도가 달랐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만 이렇게 나포된 어민들을 북한으로 보낸 게 아닙니다. 그죠? 그 내용들은 우리가 일일이 여기서 다 설명할 수 없는데 이제 핵심은 이거예요. 왜? 사진이 공개됐잖아요. 그러니까 통일부에서 그것도 3년 전에 공개하지 않았던
이 내용을 뭐 국회에서 요구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공개를 했는데 핵심은 기순 의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 부분을 그냥 확인을 하면 될 일이에요. 네네. 확인을 해서 아 기순 의사가 있었으면 있었다, 없었으면 없었다. 그 규명을 하면 되잖아요. 그 진실이 무엇인지. 그럼 그렇게 규명을 하고서 어떤 식으로 그 이후에 사후 처리를 할지에 대한 것만 밝히면 될 내용이지. 이걸 뭐 야당 법석이 지금 경제 논의는 안 하나요? 그러니까 이게 진실 규명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뭔가의 결론이 나오는 방식이 아니라 뭐 해경도 그랬고 이번에 통일부도 그렇고 사건을 아예 결과를 뒤집어 놓고 지금 진상 규명을 하는 뭐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오히려 정치적 논란이 더 커지는 거 아닌가도 싶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 문제가 저는 이제 이전 정권 때 이 사람들을 이제 북송시키지 않고 이제 처리를 했으면 차라리 더 깔끔했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이전부터 이제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그러면 첫째로 그 당시에 그걸 결정을 한 것이 북한의 눈치를 받거나 북한의 뭐 굴종해서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네. 이걸 이 사람들을 돌려보내가지고 북한에 특별히 뭐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그 비위를 맞춰줘야 될 그게 맞춰지는 건가요? 이게 그렇진 않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 이것을 어떤 사법에 단죄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인가? 저는 그것도 상당한 의문인 게 지금 앞에 말씀하셨듯이 이 문제를 만약에 사법적으로 풀려고 하면은 이 앞뒤 상황들이 다 투명하게 다 이 진상이 규명이 돼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 핵심은 이제 이 사람들에게 이 귀순의 진정성이 있었느냐 이 문제인데 지금 여러 가지 정황이나 지금 설명되는 걸 보면은 귀순의 진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에 가서 귀순 진술서를 쓴 것이고 그것이 사실에 가까워 보이고 그리고 거기에 비해서 그러면 북한으로 그러면 북송되고 싶어하는 마음은 있었느냐면 그것도 아니고 사실 예. 그래서 귀순의 진정성도 의심되지만 또 북송이 되고 싶은 마음도 없었기 때문에 이게 회색지대에 있는 문제인데 그렇다고 할 때는 제가 볼 때는 앞에 말씀하셨듯이 이런 결정들에 대해서는 일종의 통치행위로 판단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그 결정에 대한 정치적 판단 그리고 정치적인 찬반 논란 그리고 여기에 가장 가치 판단 앞으로 우리 사회가 이런 비슷한 일이 벌어졌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네. 이런 거를 논의할 수는 있겠지만 이 결정을 한 사람들을 법적으로 한번 어떻게 처벌해보자라고 가면은 법정에서 인정될 만한 어떤 사실관계 증거나 이런 것들이 다 제출돼야 되는데 북한하고 무슨 사법공조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결국은 논란만 남기는 그런 결말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우려스러운데 그럼 왜 이렇게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는 이 이슈를 이 좀 호응하는 어떤 이 어떤 층이 네. 보수적인 유권자 층이기 때문에 네. 지금 위기 상황에서 꺼내들고 있는 카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같은 맥락의 발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상호 네.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떨어지자 색깔론으로 국면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근데 이게 뭐 우상호 비대위원장의 말이 맞든 틀리든 간에 지금 배종찬 소장께서 보시기에 이게 지지율 반등의 효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냐. 보수층을 결집해서 결집하면 사실 지지율을 좀 밑받침을 그러니까 하방 경직성을 만들어주는 효과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어떻게 보세요?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 저는 이게 지지율 반등 효과에 별로 긍정적 영향, 보탬이 되는 영향을 못 준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래서 이걸 그렇게 해서도 안 될 일이지만 만에 하나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 이 내용을 끄집어냈다. 사진을 공개했다. 그건 잘못된 시도예요. 그리고 수사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던 일이든 간에 수사가 필요한 내용이면 수사해야죠. 그런데 그 수사가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 한다든지 두 번째는 문재인 정권을 혼쭐내주기 위해서 한다든지 그런 걸 한다면 오히려 더 역풍이 불고 지지율은 역작용이 일어나요. 네. 네. 알겠습니다. 지지율을 짧게만 하는 말씀드리면 예, 예. 지지율이 반등되고 고공행진을 한다는 것은 경제라든지 아니면 복지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이슈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특히 이제 인사가 지금은 영향을 크게 미치겠죠. 중간지대에 있는 MZ세대 또 서울 부동산 이슈든 다른 경제 이슈입니다. 네. 수도권. 그리고 여성 중도층에서 지지율이 60, 70 갈 때 고공행진이 일어나요. 그들은 이런 이슈들 그러니까 남북관계 네. 이슈 특히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이나 또는 북송 의민 사진 공개나 이 이슈로 마음이 움직여서 와 지지하자로 바뀌지는 않는다는 거죠. 근데 저 조금 우려되는 네.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면 이게 어떤 예를 들면 대통령실이라든지 누가 고삐를 딱 잡고 있어가지고 야 이게 사정 국면으로 가면은 도움 안 될 것 같으니까 여기서 중지시키자고 고삐를 휙 당겨가지고 멈출 수 있는 거면 차라리
그러면 좋은 일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좀 우려가 되는 거는 이게 각각의 무슨 동력을 가지고 자치 동력이 막 형성되는 국면으로 보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검찰은 9월이 되기 전에 뭔가 해야 되는 뭐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고 네. 대통령실은 대통령실대로 지금 뉴스 지면을 뒤덮고 있는 이런 뉴스들 말고 다른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네.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보수적 유권자층이 단결했으면 좋겠는 거고 이런 각자의 사정들이 톱니바퀴처럼 딱 맞아가지고 지금 막 돌아간다는 느낌이거든요. 그럼 이게 과연 누가 이 중지 버튼을 누른다고 해서 그게 먹히는 국면인가 상당히 의문이고 예. 대통령이 나선다면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논란이 벌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가져올 부정적 효과들이 저는 지금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얘기를 우리가 너무 조금 했는데요. 민주당 얘기도 마지막으로 좀 해보죠. 이재명 의원이 전당대회 출마를 사실상 확정 기자회견한다는 발언을 했어요. 예, 예. 근데 이른바 97그룹에서는 일제의 사법 리스크를 지적하고 있거든요. 네. 이재명 의원의 출마 선언 또 당대표 도전에 사법 리스크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는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듣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법 리스크와 저는 무관하게 출마를 하고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게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알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당대표가 되면 더 방탄이 아니라 기갑 방탄 부대가 돼서 더 보호하기 좋아진다. 아니다. 그것이 그래서가 아니라 오히려 대표가 되는 것과는 무관하게 그것과는 무관하게 당대표가 돼야 이재명의 민주당으로서 공천까지 대선까지 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 그래서 저는 사법조사가 검찰 수사가 이재명 의원의 당대표에 주는 영향은 앞으로 이제 지켜봐야 될 사안인 거지 지금 이 출마 여부하고는 크게는 상관이 없다고. 김민하 평론가 어떻게 보세요? 초등학교 때 배운 사자성어 중에 기호지세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호랑이 등에 타면은 그다음부터 어쩔 수 없다 뭐 이런 거잖아요. 네. 네. 지금 이 민주당 지지층 여론이나 이런 걸 보면 이재명 의원이 대표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좀 압도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 지지층이 그러면 이 사법 리스크를 몰라서 그러느냐? 아니죠. 다 알죠. 이재명 의원 이 문제가 되는 거 다 알고 그러니까 전당대회에서 최대 쟁점은 이재명 의원의 사법 리스크하고 그다음에 지난 선거들의 큰 책임이 있다 하고 이재명 의원 때문에 당이 분열될 거다. 이 세 개를 가지고 얘기할 것인데 다 아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아는 얘기를 하지만 지금 이제 절대적으로 지지율은 높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호랑이들도 자기 등에 이재명 의원이 탄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재명 의원도 이미 호랑이를 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계속 그냥 이대로 가는 거고요. 네. 다만 이제 우려가 되는 건 호랑이가 어디로 가는 거냐 지금. 그거는 앞으로 뭐 하기에 달린 건데 저는 호랑이가 안 좋은 쪽으로 갈 것 같아서 상당한 걱정을 더 하고 있습니다. 네. 안 좋은 쪽으로 가면 어디로 가는 거죠? 벼랑으로 막 달려갈 수가 있거든요. 벼랑으로 그러니까. 달려가. 그러지 말고 좀 좋은 길로 갈 수 있도록. 혁신 뭐 이런 거 얘기 나오는 것처럼 네. 민주당이 좀 바뀌는 변화의 길을 좀 호랑이 옆구리를 찔러가면서 잘 호랑이를 네. 컨트롤 해보기 바랍니다. 김민하 평론가가 호랑이띠인가요? 저는 이제 돼지띠입니다. 네. 저도 돼지띠인데. 아 그래요? 동갑이에요? 네, 정확히는 개띠인데. 주민등록상은 돼지띠고. 아니 뭐 이렇게 복잡해요. 진짜 예, 우주의 원리를 따지면 개띠입니다. 아, 저는 괜찮은데 우리 피디님께서 짧게 해달라고. 네 오늘 꼭 이렇게 끝나면 뭐 마무리할 시간이 됐다는 뜻이에요. 네네. 자 뉴스의 회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인하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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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환의 시사 1분주는 청취자 여러분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는 문자 받고 있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코너가 무엇인지 나의 최애 게스트 애정하는 연사 누군지 인기투표 진행하고 있는데요. 6150님 안녕하세요. 집에 오자마자 라디오를 틀어놓고 씻지도 않고 문자 보내요. 가장 좋아하는 코너는 흔적의 역사고요. 그리고 나이든 피고 왕통키 베지터 배추도사 배종찬 소장님 팬이기도 해요. 그럼 오늘도 시사해드리며 한 주 마감할게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응원해 주셨고요. 1659님. 시사회에서 최애 코너는 시사회 외전입니다. 김민하 시사평론가님과 배종찬 연구소장님은 손흥민 허리케인처럼 전생의 부부가 아니었을까 생각될 정도로 호흡이 잘 맞으세요. 두 분 생각은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보셨네요. 네, 같은 돼지띠예요. 아니 이럴 수가 있나요? 돼지띠 아니라잖아요. 아니 주민등록상으로는 돼지띠 맞습니다. 아 그래요. 일단 같은 걸로 주민등록이 아니, 중요하니까. 주민등록이에요. 알겠습니다. 네 끝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호패가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두 분 다 얘기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계속해서 청취자분들 문자 주십시오. 청취율 조사 기간에 평소보다 많은 분들께 선물 드리는 거 알고 계시죠? 추첨을 통해 모바일 피자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일일 시사 권장량 채워가세요. 골고루 담았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하루 시사 김성환의 시사야. 어제 오늘의 발견 시간에서 도심의 둥지를 튼 왜가리떼 이야기 들려드렸었죠. 그런데 도시에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야생동물이 생각보다 많다고 합니다. 그중엔 보기 힘든 멸종 위기종도 있다고 하는데요. 도심 야생동물들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하민종 서울시 야생동물센터 수의사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의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 수의사님이 몸담고 계시는 서울시 야생동물센터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서울시 야생동물센터는 우선적으로 질병, 부상을 입은 야생동물들을 치료해서 다시 자연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고요. 예. 그 외에도 조류 인플루엔자 혹은 구제역과 같은 가축 전염병의 야생동물을 통한 전염을 감시하는 역할도 하고 광견병과 같은 야생동물 유래 인수공통 전염병의 초기 방역 역할 또 멸종위기종 관련 연구와 같은 그런 역할도 수행하게 됩니다. 지금 그러면 가축이나 반려동물이 아닌 야생동물을 중심으로 구조하고 치료하고 계시다는 건데요. 이 서울에 살고 있는 야생동물이 그렇게 많습니까? 네, 저도 사실 일하기 전에는 잘 몰랐었는데 네. 생각보다 굉장히 종류도 다양하고 수도 많았습니다. 그 덕분에 일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니 그러면은 뭐 정시 퇴근, 뭐 정시 출근 이런 건 없겠어요? 출근 시간, 퇴근 시간은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네. 사실상 지키지 않고 있다는 건가요? 이 서울 한 서식지가 주로 야생동물이 어디서 살고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사실 서울 안에 정말 골고루 다 발견되는 편입니다. 25개 자치구에서 고르게 발견이 되고요. 예. 도심에서는 또 도심대로 사람들이 아무래도 많이 사는 만큼 이제 발견이 잘 되어서 구조가 되는 편이고요. 예를 들면 고층 빌딩에서 박쥐가 발견된다든지 아니면 고등학교에서 너구리가 발견된다든지 또는 유리창 충돌로 땅에 떨어진 새들 이런 종류들이 많이 발견이 되고요. 뭐 숲속에서는 흔히 예상하시듯이 이제 다친 그런 동물들이 많이 발견이 되는데 등산객분들이나 인근 주민들께서 다친 야생동물들을 많이 발견하고 구청 등에 신고를 하시거나 저희 쪽에 신고를 하셔서 발견이 되는 편입니다. 차로변에서는 물론 운전자분들이 많이 발견하여 신고해 주시고요. 그렇군요. 저는 서울 도심에 좀 이렇게 야산이나 공원 뭐 이런 곳에서 주로 발견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서울 곳곳에 네. 도심 안에서 막 발견이 되고 또 다치기도 하고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 센터에는 어떤 동물들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오늘 날짜 기준으로 총 15종류의 종류 동물들이 있습니다. 포유류로는 고라니, 너구리, 삭 이렇게 세 종류가 있고요. 예. 그리고 조류로 따지면 흔히 많이들 보시는 조류인 큰부리 까마귀, 까마귀, 까치, 집비둘기, 맷비둘기 이런 종류들이 있고 또 천연기념물로는 솔부엉이, 황조롱이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오리류로는 청둥오리, 흰뺨 검둥오리 이렇게 다양한 종류들의 동물들이 있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동물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가장 최근에 구조한 동물은 어떤 동물이었어요? 가장 최근이라고 하시니 오늘 구조된 동물로는 파랑새 한 마리, 직박구리 두 마리, 맷비둘기 두 마리가 있습니다. 안타깝게 그중에 맷비둘기 한 마리는 응급처치 중에 폐사하고 말았고요. 나머지 네 마리는 또 힘겹게 삶을 위한 투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거를 야생동물센터에서 직접 구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 지자체나 이런 데서 통보가 와서 구조하러 가거나 뭐 이렇게 되는 겁니까? 조금 단순한 비교적 단순한 구조인 조류들이 뭐 바닥에 떨어져 있다든지 미아가 발생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 구청에서 많이 도와주고 계세요. 예. 네, 각 구청에서 이제 그 다친 지역으로 이동을 해서 동물들을 데리고 저희 쪽으로 인계하여 주시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대신에 조금 너구리라든지 일반적으로 잡기 어려운 그런 동물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나가서 구조해 오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저희 청취자분께서요, 이분이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인데요, 다친 동물들이 자연으로 돌아가는 경우는 몇 프로나 되나요? 이렇게 질문해 주셨어요. 사실 자연으로 돌아가는 경우는
뭐 매년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한 30% 내외입니다. 30% 내외요? 네. 높은 겁니까? 낮은 겁니까?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낮은 것처럼 느껴지는데. 네, 그렇죠. 10마리가 들어오면 그중에 3마리에서 4마리 사이만 사실 자연으로 돌아갈 수가 있고요. 네. 네, 그 외에는 뭐 오다가 이제 폐사되는 경우도 있고 저희 센터에서 치료 중에 폐사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 절반 이상의 동물들이 인간의 노력으로 회복이 될 수 없는 그런 심각한 부상이나 질병 상태에서 발견이 되고 이제 저희 센터로 들어오게 된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그 만약에 자연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동물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아가지 못하는 동물들은 이제 안타깝게도 안락사를 이제 시행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예. 아니면 뭐 다른 센터로 이제 혹은 그 계류를 할 수 있는 시설로 이첩을 보내는 경우도 있고요. 동물원이나 뭐 다른 센터 이런 쪽으로 알아보고 이첩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지금 구조한 동물 중에 좀 희귀한 예. 멸종위기종도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이런 경우에는 멸종위기종도 안락사를 합니까? 아, 멸종위기종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안락사 고려 대상에서는 제외를 하고요. 예. 최대한 이제 살려보려고 노력을 하되 그게 안 되는 경우에는 이첩을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게 됩니다. 멸종위기종 어떤 종이 들어옵니까? 멸종위기종으로는 삭의 독수리, 네, 이런 종류들. 특히 매 종류가 서울시내에서 많이 발견이 되는 편이에요. 매요? 아, 네. 뭐 어디 도심 건물이나 이런 데 둥지를 트는 겁니까? 둥지를 트는 경우도 있고요. 보통 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빠르게 날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유리창에 조류들이 사실 유리창으로 인식을 못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아. 그래서 유리창에 강력한 속도로 빠르게 날다가 충돌해서 아이고.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아, 그런 경우에는 치료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사실 이제 신경 증상을 보이는 경우에는 일부의 뇌손상이나 네, 뇌손상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치료가 사실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안타깝네요. 근데 지금 센터가 문을 연 게 2017년이라고 알고 있어요. 야생동물 구조 건수는 어느 정도 됐는지 이게 좀 연도별로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좀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사실 2017년 이후로 매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1,500마리 가량 구조를 했는데 뭐 전년 동기 대비 개체수를 비교를 해보자면 올해는 그보다는 훨씬 더 또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도시의 자연환경이 좋아져서 이렇게 늘어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까? 제 생각에는 둘 다인 것 같습니다. 사실 산림이나 원래 살던 서식지 등은 이제 개발을 하다 보면 네. 먹이도 없어지고 산림도 줄어들고 나무도 줄어들고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면서 서식지는 점점 줄어드는 반면에 이제 거기서 밀려난 애들이 도심으로 들어오니 도시 내에서는 또 공원, 녹지 등에 이제 사람이 살기 좋도록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도시는 오히려 서식하기에 점점 좋은 곳이 되고 산림은 부족해지고 약간 이런 경우가 아닐지 어찌 보면 참 아이러니한 현상인 것 같습니다. 일종의 이제 서식지 영역 다툼 같은 걸 인간하고 벌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민원도 네. 많이 들어옵니까? 여기 우리 동물 이런 동물 살고 있는데 이 동물이 좀 다른 데 살게 해주세요. 뭐 붙잡아 주세요. 뭐 이런 것도 있습니까? 아, 네, 굉장히 사실 많이 들어옵니다. 아, 그래요? 우리 집 에어컨 실외기에 뭐 둥지를 지었다, 알을 낳았다. 네, 그런 종류의 민원을 주시는 시민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조금 덩치가 큰 동물도 그렇게 민원 대상이 됩니까? 덩치가 큰 동물이라 그러면 족제비가 이제 들어와가지고 예. 저희 음식점 영업을 하는데 영업에 굉장한 지장을 준다 이런 식의 민원도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구조 대상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대상으로 분류를 합니까? 사실 이제 정상적인 동물들은 저희가 이제 정상적으로 사는 것도 이제 도시 생태계의 일부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네. 저희가 직접 구조를 나가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대신에 멸종위기종이라든지 조금 정말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구조가 꼭 필요한 상황이다. 혹은 미아 상황이다. 이런 게 확실할 경우에는 구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도심에서 뭐 도심에 인간만 네.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 굉장히 많은 종류의 야생 동물도 함께 살고 있는 건데요. 구조를 그렇죠. 다니시면서 어떤 부분들을 많이 느끼세요? 또 힘든 점도 궁금하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인식이 조금 변화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야생동물이 뭐 우리 집에 침입해서 내가 너무 귀찮다 이렇게 받아들이기보다는 어차피 얘네들도 나와 이제 서식지를 어떻게 보면 같이 공유하는 하나의 생명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 시점이 이제 도래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 조금 구체적인 사례로 들어가 보자면 예. 지금은 조금 많이 활성화된 것도 같은데 유리창에 예를 들면 점을 이제 고층 건물 같은데 찍어주면 높이 5cm, 가로 10cm 이 정도 점을 유리창에 다 찍어주면 조류가 이제 유리창을 유리창으로 인식을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충돌로 인한 사고가 많이 줄어들기도 하고요. 또 생태 통로 같은 거를 많이 이제 좀 만들어서 고라니나 너구리들이 도로변에 뛰어들어서 이제 사고가 나는 경우를 조금 방지해 주는 이런 효과도 찾아볼 수가 있고요. 근데 그 제일 힘드신 점은 혹시 없으세요? 가서 실제로 가장 힘든 점이라 예. 그러면 네. 사실 그런 민원에 대처할 때가 조금 힘들기도 합니다. 저희가 이제 그냥 멀쩡히 사는 동물들을 사실 데리고 와가지고 네 어떻게 하는 것은 동물에게도 사실 도움이 별로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미아 개체가 대부분인데 저희가 미아라고 표현을 하고 조금 심한 말로 표현을 하자면 납치라고 표현이 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부모들은 부모 동물들은 조금 무서워가지고 사람들이 다가가면 당연히 본인들은 이제 사람이 무엇인지도 알고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에 피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네. 새끼들은 아직 그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발견이 되는 거죠, 사람들한테. 그러면 사람들이 사실 조금 떨어져서 더 지켜보는 시간을 가진 후에 아 정말 부모가 없다, 정말 미아 상태다 하고 이제 센터로 데리고 오는 경우는 괜찮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아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 센터에서도 최선을 다해가지고 이제 아기들을 밥을 먹여가면서 키워서 내보내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데 그게 맘처럼 자연에서 그렇구나. 어미가 주는 밥처럼 그렇게 네, 잘 성장이 알겠습니다. 이루어지지는 않는 경우가 또 많습니다. 야생동물 발견한다고 아 이거 네. 어미 어디 갔구나 그래서 금방 가가지고 뭐 구조한다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지켜봐주는 그런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하민종 서울시 야생동물센터 수의사였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위기 가정들이 늘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가정들을 미리 찾아서 지원하고 위기로부터 구하는 일이 시급한데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은 전국의 복지관과 연대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가정들을 찾아서 지원하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생활고로 인해 소중한 생명과 가정이